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고 오늘 파드와이즈 수료식도 있었고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큐티 진도를 따르는 말씀인데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에서 제일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8장에서는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높이가 약 13m 50cm. 우리 교회 지금 천장이 몇 미터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김승장님 기억나세요? 한 11m? 그죠?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3m 50이면 꽤 높다.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금과 백향목으로 영광의 구름이 빽빽했던 엄청나게 큰 성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250스퀘어미터 정도, 그 정도라고 이제 한 규빗이 한 45cm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정도 나옵니다. 직사각형, 근데 직육면체 같은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그 연대기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가 480년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480년.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은 남왕국, 북왕국이 이제 갈라지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열왕기의 마지막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래서 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왕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솔로몬 때부터 480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역시 노예되었던 그때에서 탈출해서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성전까지가 480년.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다시 나라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죠.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은 것 없이 아주 깡그리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의 집기들은 다 바벨론에 몰수당하죠. 그래서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고 그랬다가 그 노예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그랬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바벨론의 복역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까지가 480년. 480, 480. 그 가운데의 정점이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역사의 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복음의 양육을 하면서 성경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중심을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게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중간 지점이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이전도 솔로몬의 성전까지 올 때 험난한 세월을 거쳤는데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을 또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조금 훨씬 못한 그곳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포로 귀환된 수르바벨 총독의 주도하에서 지었다 해서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는 이제 헤롯이 그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하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제일 화려했던 것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은 건축공사에 모든 독재적인 군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 이게 지금 수르바벨 성전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아까 비추라고 했더니 알아서 비추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부터 그럼 한번 비춰주세요. 다시. 뒤에가 잘 안 보여서 거꾸로 돌리면 돼요. 예. 솔로몬 시대 성전인데요. 그 다음에요. 네, 단면도가 저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열왕기상 6장에 설계되어한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해 봤을 때 이제 설명이 한참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역시 솔로몬의 성전이죠. 예, 수르바벨 성전 굉장히 단순하죠. 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예, 졌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 예,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수르바벨 성전이고요. 예, 주전 444년에서 20년 사이에 지어진 그 다음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에 의해서 증축된 굉장히 화려하죠. 예, 헤롯은 뭐 진시황 또 그런 절대 전제 군주들이 가졌던 이 토목공사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헤롯이 굉장히 악한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그리워합니다. 그게 이제 헤롯이 했던 그런 문화적인 업적들, 굉장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들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헤롯 시대 성전, 이 로마인 의회에서 역시 깡그리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전 또 그 이후가 결국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천년의 약속이 결국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결국 부인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설교처럼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너희가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할 적에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후에도 역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세상은 주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 언젠가 이제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지금 뜨거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20살 때, 25살 때 혹은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 가장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뜨겁고 온전했던 때는 내가 예수님 영접해 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이전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리막 인생길입니까? 믿음에서 이제는 내리막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역시 의미 없던 세월인가? 그런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다 떠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금 내 삶의 단면도를 놓고 볼 적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입니까? 물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뭐가 귀하겠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네, 내가 살아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기에는 우리 특히 파더와이즈 형제들에게는 어깨가 무겁고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있죠.
뭐 사표 내고 상자 하나 안고 나가면 다 끝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직장의 조직에도 내 인생에 걸려 있고요. 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 없는 새벽과 저녁을 도서실을 독서실을 지나면서 공부했던 그 공부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모색하고 그러면서 결정했던 전공이 있고요. 그 전공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면서 예, 한편에서는 막 우리 옛날에는 최루탄 연기 맡으면서 또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직업세계에 뛰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20년, 또 기르면 30년 그 안에서 자기 세계를 가져온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 의미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냐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죠? 예. 여기 계신 형님들도 보니까 예, 뭐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런데 수술하고 좀 쉬어라 그런데 또 일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어휴 그냥 좀 쉬어야 될 텐데 근데 저도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도 뭔가 전망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은요, 나열되지 않아요, 나열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가족관계에서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관계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가정의 기초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에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세우는 법을 배우고 확정하고 그 다음으로 이 아버지 남성에게 가정에 있는 이 대표 단수 이 남성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의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 아내들에게는 자녀죠. 예, 서로 그게 삼각관계거나 갈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녀를 생각하고 남편을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트라이앵글의 우선순위의 관계를 준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과도 같은 거예요. 핵과도 같은 거.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환경들이 어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간다고 해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 바뀌어버린다면요 우리 인생은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내몰릴 때나 어려울 때나 그래서 가족이 막 흩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병이 와서 병치레를 해야 되고 막 모든 것이 막혀가는 순간에서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변함이 없어야 될 그런 분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 그래서 그 우리 가정은 구원의 집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받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 얘기할 수 없다고요. 과거에 언제가 제일 좋았고 지금은 영 안 좋고 뭐 경제 상황 때문에 뭐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은 영 안 좋아. 언젠가는 좋아질까? 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제 얘기를 아시겠어요?
변함이 없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간 안에다가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간 안에다 못 두면 어떻게 두느냐? 동심원 안에 두는 거예요. 동심원 안에. 동심원 안에. 동심원 안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동심원 안에 두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것은 역사에 BC, AD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전에는 영 이상했고 그 이후에도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럼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들 안에 있는 중심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뭔가 빛이 바랜 예수님, 2000년 전보다는 한참 뭔가 떨어져 버린, 질적으로 떨어져 버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변함없는. 코로나 백신이 막 떠도니까 이거는 이제 물거져갖고 물 같은 거 맞고 있는가 봐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죠. 부작용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역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동심원인 거예요. 마치 핵과도 같은 거죠. 핵과도 같은 거. 그게 어디 가나요? 가지 않죠. 우리의 DNA 같은 거죠. DNA가 내가 부자로 살든 아니면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말을 하고 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변함이 없는 그거죠. 변함이 없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를 사람들이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그게 중심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는데 없어졌고 지었는데 부서졌다. 그러면 뭐가 남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은 출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의 회복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원의 약속에 핵심적인 핵을 담당하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란 말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건물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약속이냐 둘 다죠. 건물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 물과 단백질로 된 육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둘 다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뭐 별로 쓸모도 없는 천덕꾸러기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약하고 별 능력이 없는 그러면서도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까? 둘 다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썩어질 육체이기도 하죠. 그러나 썩어질 육체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는 실체도 없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거 오래 묵상해 봤어요. 제 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소푼짜리 우리 인생에 이 실체가 없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다가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을까? 어디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담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소중하죠. 그건 내가 제일이야.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나,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성전은 그것의 집대성이죠. 보이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제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이 아니었다면 어디에다 실체를 드러낼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갈 때 한 항공비 낸 거 우리가 다 자원해서 한 것까지 하면 뭐 한 3, 40명 가지만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 아프리카 간다고 오셔가지고 아이들 봐주고 그 항공비 그 다음에 가실 때 또 막 선물 사가지고 가시는 거 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또 부모님하고 여행해 드리는 거 이런 거 합치면 두 배예요. 그죠? 네, 두 배입니다. 네, 그걸 두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구할 것도 아니고 뭐 맨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돈 내세요. 단기 선교 안 가니까 3천 유로씩 내. 그럼 교회 다 떠날 거요, 옮길 거요. 야 무서운 교회다 이게. 예?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세요? 대동강을 팔아먹은?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 예. 지금 단기 선교 가면 3,000유로 들고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아. 안 가면 깨끗하지. 그 대신에 3,000유로네. 그래서 3,000유로를 다 받느냐? 아니야. 1,000유로 깎아서 2,000유로씩만. 그럼 뭔가 야, 이득 본 것 같은데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것은 낸 일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다 허구예요. 허구. 예. 실체가 없다면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와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몸을 입고 꼭 그렇게 오셨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그 구원생물 두셨다는 그 놀라운 비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성전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계 선교를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파송되고 어디를 갈 때마다 물어보고 추천받고 소개받으면서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갈까요? 중국에 간 우리 집사님이 어느 교회를 갈까요? 네. 또 홍콩에 가면 네. LA에 가면 부다페스트에 가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는 것. 뭐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전부인가? 전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됐지. 우리가 뭔가 삶의 의미를 다하면 됐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인가 하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맺습니다. 다윗과.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죠. 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에 불과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확실히 다윗만 못했습니다. 다윗만 못했고 또 다윗 같은 순수함 또 다윗 같은 하나님 사랑이 말년으로 갈수록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 못 짓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약간 절반 그리고 솔로몬에게 가서 뭔가 완성이 된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제가 말씀 읽으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뭐냐면요. 뭐와 같냐면 약속과 약속의 결과물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야 이번에 너 학교를 마치면 우리 이런 일들을 하자. 또 어떤 것들을 해줄 거고 선물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는 결과물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결과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드러났을 때, 그 약속이 지켜졌을 때, 그 약속을 했던 순간보다 그게 더 위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청혼의 꿈을 품고 높은 이상과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 그래서 정말 물불이 두렵지 않고 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고 잠을 두세 시간씩 자더라도 나를 던지면서 이뤄낼 거라고 너무나 거기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의 이상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물이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뭐가 위대해요, 여러분? 처음에 비전을 품고 꿈을 품었던 그 순간이 위대해요? 아니면 그 소박하든 어쨌든 결과물이 위대해요? 여러분은 뭐를 위해서 살아요? 이건 뭐 닭이냐 달걀이냐의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둘 다 소중하죠. 예.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건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죠. 출발점이죠. 그 비전이 소중하죠.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꿔 엄마 나 이제 꿈을 가졌어. 지난주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공과 공부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충격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가졌는데 엄마 너무 가슴이 뜨거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랬다 합시다. 왜냐면 왜 다른 교회로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들어보신 말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좋았어. 야, 너무 멋지구나. 근데 그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쁜 일이. 예? 뭐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예. 불행한 일이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 택택 뱉고 그럴 거예요? 예? 인생은 그냥 야, 이거 다 소용없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럴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인생을 허구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루에도 세월호 같은 배가 얼마나 많은 게 뒤집어지는지 모른다고요.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의미 없이 목숨을 잃어가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돌잔치를 할 때 내가 늘 그런 얘기, 오늘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전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러면 이 아이의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냐고. 아니죠. 살아서 그 비전을 이루어낼 때보다도 그때가 훨씬 더 소중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물 보고 아이들 닥달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있고 지금 사랑받는 모습 안에 있을 때가 전성기잖아요. 그걸 동심원으로 치자면 그게 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영원한 언약이 핵이에요. 그 핵의 근거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거야.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은 쓸데없는 거냐?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냐?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말했는데 여러분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때로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옷 같아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와 언약을 맺으시죠. 가정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사랑과 구원의 실체예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바라요. 성전은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코로나 지나니까 애써 잘 됐다.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철학자가 돼서 뭐 세상 모든 게 교회고 성전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가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나 하나님 다 믿어 그러면서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헌금할 때도 없고 도와줄 때도 없어요. 그리고 밥 해줄 때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피할 바위를 예비해 놓으시고 징검다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맛없는 음식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물 한 방울 이슬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보이는 사람에게 떡 한 조각, 그 다음에 필요한 돈 얼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내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둘 다 중요하다. 예, 다윗은 동심원에서 깊은 곳에 있고요. 그는 허물도 많았고 연약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중심을 두셨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 변함이 없었고 솔로몬에게도 역시 너에게서 날 왕들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 그들의 죄를 봐주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었어요. 맞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번 이쪽으로 나가볼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 겁 하나도 안 나요. 그런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성전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그 파괴를 가만둬 두셨을까 그런 생각이죠. 예, 사랑의 실체라면서요. 하나님 예배의 실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를 옮기시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기시죠. 그러면 아 성전이 다 필요 없구나.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성전을 약속과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성전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두었을까? 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두었을까? 왜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두었을까? 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7장 4절 14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떠난다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육신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그냥 건물과 벽돌로 변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전할 마음이 없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이 성전은요 친교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마을 공회당이 되고 그리고 건물과 벽돌이 되는 거죠. 세속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한번 허무시죠. 두 번, 세 번을 허무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허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물어진 그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의 성전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뭐 예배가 이제는 다른 형태로 바뀔 거다. 뭐 목사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는 무너진 단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장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회복시키는 성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부양하기 위해서나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회복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장소들이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전을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먹은 생각을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동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것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